현대 중공업 지주 로보틱스가 주력 모델인 HS220 로봇 누적 생산 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첫 생산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 연간 2,000대 생산을 돌파하며 지난 7월 12일 누적 생산 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5년 3개월 만에 단일 기종으로는 처음으로 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HS220 로봇은 주로 자동차 차체 공장 스폿 용접과 핸들링에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HS220은 여러 차례 품질 개선 과정을 거치며 글로벌 경쟁사와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산 초기부터 가스 스프링을 국산화하며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기했으며 올해 초에는 상부암 조조 방식 개선으로 수려한 외관과 작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